한강 보이는 황금역색 원단점은 좋음. 조선일보 땅 짚고 리얼디처썬.com 갓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옥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발품 리포트 동작구 흑석동 한강 조망역세권 동시에 품은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 한강 조망권과 지하철 역세권 이 두 가지는 서울에서 부동산 프리미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들이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강변에 있고 강남여의 도를 거치는 황금라인인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흑석동에서 한강조망권과 역세권 프리미엄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아파트는 명수대 현대아파트와 한강현대아파트 단 두 곳뿐이다. 이 아파트들은 입주 30년이 가까워 재건축 추진 기대감도 높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여러 호재가 있다 보니 집주인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분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명수대 현대 대형만 거래소형은 매물 없어. 명수대 현대 아파트는 지상 15층 8개동에 600여 가구 유무다. 주택형은 70, 78, 84, 112, 124, 147, 이하 전용 면적 등 6가지 타입이 있다. 1988년 8월 준공해 올해 입주 29년 차다. 9호선 흑석역이 도보 4분 걸린다. 흑석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흑석동은 대부분 경사가 심하지만 이 아파트는 평지다. 다만 아파트가 낡았다. 그래서 중앙 난방을 쓰고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이중 주차해야 한다. 아파트 앞뒤로 올림픽대로와 8차선 도로가 있어 소음이 있는 것도 단점이다. 명수대 현대 아파트 주민 송모 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땐 이전 주인이 쓰던 창호를 계속 썼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 며 이후 이중으로 된 창호로 바꿨더니 소음이 줄어 이제는 살만하다 고 했다. 한강 바로 옆에 있지만 모든 동에서 강이 보이는 건 아니다. 일부층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108동 백아홉동이 로얄동으로 꼽힌다. 두 동에는 각각 124, 147 대형만 있다. 명수대 현대 아파트는 최근 대형 위주로 거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가장 큰 147가 이달 초 11억 9,700만 원 3층 5에 거래됐다. 올 들어 다섯 번째 거래다. 직전 거래인 지난 4월엔 10억 9천만 원 4층에 매매됐다. 5개월 만에 1억 9천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112는 지난달에 10억 원 3층과 9억 3,750만 원 14층에
124가 지난 7월에 8억 8,500만 원, 1층, 내 각각 팔렸다. 반면 중소형은 거래가 거의 없다. 70는 지난 5월 6억 9천만 원, 6층에 팔렸는데 이 거래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78는 지난 7월 6억 7천만 원, 2층이 84는 지난 6월 7억 4,500만 원, 4층 이 마지막 거래였다. 이에 대해 흑석동 N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큰 평수는 82대책 이후에도 매물이 좀 나왔는데 바로바로 거래됐다며 작은 평수는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입주 30년차여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움직임 보이는 한강현대. 한강현대 아파트는 영수대 현대 아파트 바로 옆이다. 흑석역보다 49호선 환승역인 동자격이 더 가깝다.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한다.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 13개동에 960가구 유무다. 66, 83, 114, 115, 131 등 5가지 타입이 있다. 1988년 9월 명수대 현대 아파트와 거의 동시에 입주했다. 흑석동 H공 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이제 재건축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본격 추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명수대 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중앙 난방 방식이다. 아파트도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있다. 다만 걸어 다니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은 108동, 109동, 112동, 113동, 114동 등이다. 이 가운데 109동과 112동은 일부 가구에서만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108동, 113동, 114동은 5층 이상부터 주방 쪽 발코니에서 한강을 정면으로 볼 수 있다. 한강현대 아파트에서는 이달 83가 7억 7천만 원, 3층, 5에 거래됐다. 83는 올해 7억 원, 5층으로 첫 거래를 끊은 뒤 지난 7월엔 7억 9,500만 원 11층, 8월엔 8억 500만 원 13층으로 8억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1만 3,106는 이달 들어 11억 9,500만 원 14층, 5에 거래됐다. 지난 2월 9억 6,500만 원, 12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 131은 지난 4월 9억 8천만 원, 6층에 팔린 이후 약 4개월간 거래가 끊기었다가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거래가 신고됐다. 66는 지난달 6억 8천만 원, 7층에 114는 지난 7월 9억 9천만 원, 4층, 4 각각 팔렸다.